저쪽이 홀본역이고요. 자, 여기서 그럼 버스를 타고 본드 스트리트로 갑니다. 007의 영화 보면 주인공이 제임스 본드죠. 항상 본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본드 스트리트 이름을 따가지고 제임스 본드예요. 젠틀맨 바리스타스. 그렇다면 레이디스들이 많이 오겠네. 젠틀맨이니까. 빨간 버스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생겨요. 38번이 여기 쓰나? 아, 쓰는구나. 타서 맨 앞자리에 사람이 있네. 여기서 찍으면 좋은데 피카디 서커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는 게 빠르겠네요. 토트넘코트로 저 다시 올라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자 여기 보시면 저 건너편에 아주 유명한 뭐가 나오죠. 보이시죠? 하리포터. 이게 지금 10년 넘게 뮤지컬하고 있는데 이게 상영시간이 5시간인가 뭐 4시간 45분인가 그래요. 아무튼 중간에 한번 쉬었다 다시 하는데 아주 눈 뗄 새가 없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나 해리포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이 길이 차가 되게 많아가지고 빨간불인데도 건너기가 참 불편한데 영국은 아무데나 빨간불이라도 건너도 된다. 경찰도 안 잡는다. 너무 편하죠. 여기 반대쪽 차 온 거 잘 보고 건너면 돼요. 차가 끊임없이 오네. 뭐 이런 적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시내니까 차가 좀 많죠. 그래도 한국 서울 복잡한 서울보다 낫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가고 바로 건너면 되겠네요. 차가 또 빨리 안 달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널 수 있게 해주죠. 저기 앞에서 버스를 탈 건데 여기가 레스터 스퀘어 도어걸이고요. 요게 레스터 스퀘어 소방서 파이어 스테이션. 이게 소방서고요. 뱅크 오브 차이나. 엄청난 S의 돈을 가지고 있는 뱅크 오브 차이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차이나타운인데 차이나타운 왼쪽에 두고 걸어가는 그 레스터 스퀘어 5거리에서 피카디리 서커스 쪽으로 가는 메인 로드입니다. 빅토리아 가는 걸 타겠습니다. 38번. 빅토리아 가는 걸 타면 되겠네요. 저거 타고 가겠습니다. 38번 버스 이걸 타고 갈 거예요. 이게 본드 스트리트에서 안 가고 빅토리아 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건데 일단 이걸 타고 가서 맨 앞자리가 있네요. 저 맨 앞자리가 찍기 좋죠. 그 유명한 피카디리 서커스예요. 그린 파크를 지나서 하이드 파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 시내 호텔들은 뭐 너무 유명하죠. 가다 보면 왼쪽에 그린 파크 하나 하고요. 이 오른쪽 이 자리에 원래 대한항공이 있었어요. 저기 이제 공사하는데 대한항공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어디로 옮긴 것 같아요. 한 몇 년 됐어요 옮긴지. 그린 파크 역입니다. 그린 파크. 다음에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서 갑니다.